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정말 올해는 비가 와도 와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죠. 그래도 고양시 쪽에는 많은 비 피해가 없는데 남부지방 쪽에는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석고버들 하차하러 왔는데 지금 벽돌 하차하고 있죠. 원래 이곳에 이제 7시에 석고버스 하차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7시 30분에 이 벽돌차가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석고버스 실은 차가 워낙 막혀갖고선 7시 30분에 도착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그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차는 제 시간에 왔잖아요. 벽돌 실은 차는 7시 반에 맞춰서 왔고, 석고버스 실은 차는 30분 늦게 와갖고, 이 짐과 섞이게 되어버렸잖아요. 늦게 오신 분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이 어떤 손해를 봐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양해를 구해갖고, 요거 이제 몇개안 되니까 또, 한 서너 번만 내리면 되니까, 지금 벽돌과 레미터를 먼저 하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요런, 지금 건물마다 이렇게 자동 주차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리미리 예약을 안 해, 미리 그 주차 관리하는 곳에 얘기를 안 해놓고 예약을 안 해놓으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요거 떠가지고 들어가서 또 호출해갖고 차단기 올려주고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잠깐잠깐 지체되는 게 합쳐지면은 꽤 많아요. 뭐, 저도 지게차도 빨리 일을 하는 게 좋은데 빨리 일 못하고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까 좀 좋진 않죠. 뭐 스트레스 조금 받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쪽으로 아예 차단기 열어놓고 그것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하차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제 벽돌 실은 차는 거의 다 하차가 끝나가죠. 리미터 한 번, 시멘트 한 번만 날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석고보드는 지하 1층까지 내려갈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이 건물은 이제 신축 건물이죠. 신축 건물이고 이제 준공 나갔고 입주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새 거잖아요. 바닥도 깨끗하고 기스 하나 없어요. 스크래치 하나 없는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 이런 데는 좀더 부담이 가는 거죠. 지게발 뺄 때도 조심조심 빼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짐 하차했습니다. 그 석고부두 차가 30분 아침 시간에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예약된 게 있었어요. 제가 또 8시에 예약이 된게 있었는데 그 8시에 예약된 거는 못 가게 됐죠. 그거는 이제 다른 지게차 사무실로 연결해 드렸고 저는 이제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30분 늦게 온건 어떡하냐. 또 이제 화주분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뭐 화물차가 차가 막혀서 오는 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7시에 오려고 했는데 차가 워낙 막혀 있으니까 예상보다 어긋났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제 지게차 같은 경우 아침 시간 30분은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도 7시에 예약이 맞춰져 있으면은 그 전에 다른 일이 안 잡혀 있으면은 6시 반 정도부터 현장에 와서 도착해 있어요. 화물차가 미리 오게 되면 하차할 수 있으면 미리 하차해 주기 위해서 미리 와 있는데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려고 7시에 도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분씩 오바되는 건 굉장히 큰 거죠. 10분 정도 늦어지는 거는 이제 저희 지게차는 입장에서도 이해를 할수 있고 거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30분 정도 지나버리면은 한 타임이 추가가 돼요. 보통 30분이면 근무 시간이 오버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에 내릴 수 있는 걸 갖다가 두 타임이나 또한 타임 반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같은 그 우리 영업용지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만약 7시에 왔으면은 30분이면 하차가 끝나고 그 다음에 벽돌 끝나고 8시 일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8시가 넘어도 일이 못 끝나고 또 다른 일도 못 갔으니까 오히려 손해죠. 간단한 일인데 이제 시간 아침 시간에는 예약이 예약 시간에 정확히 못 맞춰주면은 이래저래 손해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게차 보고 손해를 보라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영업용 지게차는 시간 장비라고 했잖아요. 시간 장비다 보니까 뭐 반나절 하루 이렇게 쓰는 거는 틀려요. 그래갖고 아침에 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제일 바쁜 시간이죠. 7시부터. 근데 그 시간에 30분 동안 가만히 놀고 있었다는 거는 큰 손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하주분들이 물어주는 수밖에 없죠.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이 더 추가해서 요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뭐 30분 이상 기다렸는데 요금도 안 받고 미안하다는 그 얘기만 한번 듣고 올 순 없잖아요. 영업용 지게차 돈 벌러 나간 건데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일도 못하고 깝깝한 거죠. 어쨌든 아침 7시 정도 예약한 거는 저희 지게차 같은 경우는 미리가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기사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7시에 출근할지 모르지만 이제 떴다방 우리처럼 이제 떴다방 하시는 분들은 미리가 있어요. 10분이라도 빨리 내리고 또 다른 곳에 가야 되니까. 물론 이제 바쁠 때 얘기고 요즘같이 이제 비 오는 이 장마철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 않죠. 근데 이거 하차한 날은 좀 바빴던 날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6시 반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 10분이 돼도 안 오고 7시 30분에 돼서야 도착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다른 곳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예약하신 분들은 7시에 예약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는 좀 복잡했던 게 6시 반에 가니까 이제 경량 철제 실코온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를 7시부터 내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시 반부터 내려드리고 석권 뭐 석고대로 해갖고 더 이상 뭐 많이 추가는 안 해주 40분만 안 넘으면 추가는 안 해주겠다 그래갖고 그냥 작업을 해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요금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대체적으로 아침 7시에 예약을 해놨다. 첫 타임을 예약을 해놨는데 그럼 이제 지게차가 일찍 갑니다. 되도록이면 일찍 가요. 갔는데 화물차가 와있다. 그럼 이제 그날 일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발주 화물차를 예약하고 지게차를 부르는 사람은 빨리 오면은 빨리 내릴 수가 있는데 6시 반에 도착해고 화물차가 안 와있다. 그럼 이제 뭔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럼 아니나 다를까 7시가 돼도 화물차가 도착을 안 해요. 대부분 그때는 화물차도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한다는 얘기죠. 7시에 예약했는데 일찍 갔는데 화물차가 없으면은 그날은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회사에 꼬이죠. 화물차도 7시에 도착 안 하고 7시 10분 도착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7시 30분에 도착한다거나 아주 늦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현장은 다 뭐 깨져버리게 되는 거지. 예약한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예약하는 건 화물차는 좀 일찍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 사장님들은 대부분 일찍 가시더라고요. 7시 예약돼 있다 그러면 6시 한 40분 정도 도착해 있어요. 물론 뭐 7시 전에 일이 6시에 일이 잡힌 게 있어갖고 빨리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늦게 끝나서 못 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근데 아침 첫항 예약한 거는 대부분 일찍 갑니다. 여기처럼 이제 화물차가 늦게 와버리면은 그 뒤에 일들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이럴 경우 화물차가 7시에 마치도 출발했는데
늦는 경우도 있고 도로에 차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갖고 아니면 뭐 빵꾸도 나고. 근데 이제 아침에 밤새 것 올라갔고 잠이 들어버리죠. 그럼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깝깝하죠. 뭐 30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깊이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침 일찍 예약된 그 일들은 그 짐들이 무조건 화물차들이 전날 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싣고 와서 근처에 이제 넓은 곳에 대놓고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그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펑크죠. 펑크가 났다는 분이 좀 또 어느 정도 차질 하죠. 차가 안 와요. 그럼 천차미터 전화해 봤는데 자동차 펑크가 났다고 이제 연락을 받게 되죠. 그런 경우 이제 펑크 났을 경우도 있고 또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가 막히는 경우 그것도 많이 있고. 근데 하여튼 대부분 7시 약속하면은 대부분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일찍 오십니다. 보통 6시 40분 빠르신 분은 거기 와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현장 와갖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넘겨서 오시는 분들은 꼭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가장 많은 게 이제 잠들어버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펑크 나는 거하고 그리고 자동차 뭐 시동 안 걸릴 때도 가끔 있고 하여간은 이렇게 늦게 되면 다음 현장들이 다 망가져버려요. 여기 중간에 주무시지 마시고 현장 근처 와서 주무세요. 이제 저희가 지나가다 눈에 띄면 깨워서 현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이제 뭐 한 30분 이런 데도 주무시고 어딘지 저희가 깨워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도 이제 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주무시다가 늦게 오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아침 시간에 사실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 분들이 잠이 들었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그렇다고 이제 지게차 요금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지게차 요금 시간이 추가되면 저희는 지게차 요금 이제 칼같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2시간 받을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 받을 거 1.5시간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두리 있게 하긴 해요. 이제 지게차는 이제 40분에 핫타임 시켜갖고 또박또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예약한 게 시간이 이렇게 한번 틀어지면 그날 이제 모든 스케줄이 꼬여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시간이 8시가 돼가니까 차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7시에 만약에 석고 하차했으면 차들이 지금보다는 적게 들어왔겠죠. 아까 7시에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차 한 대 안 들어왔었어요. 아직 입주가 다 안 된 겁니다. 일찍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좋고 일 시키시는 분들도 좋고 그렇죠. 이제 8시쯤 되니까 이제 도로에도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일하는 데도 괜히 불편하고 안전에도 좀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아침 7시 예약이 그래갖고 이제 제일 제 마음 졸일 때가 있어요. 현장에 한 40분쯤 도착했는데 화물차가 안 보인다거나 사람이 안 보인다거나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때 안 보이면은 차들이 늦게 와요. 석고보드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이 석고 배송이 거의 없어요. 이 석고라는 게 비만 한 번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 석고 못 쓰게 되죠.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시공해 버리면은 거의 곰팡이 나거든요. 잘 안 마릅니다. 한번 젖으면. 비 올 때는 이제 석고가 별로 배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일이 많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요즘 같이 폭우 쏟아질 때 용어 한 파레트 잠깐 밖에서 뜨다 보면은 흠뻑 젖어 버릴 거예요. 그 석고 버전 이제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자, 오늘도 이제 온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것도 이제 양궁에서 올리려면 이제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마 이제 지하 1층이니까 저 지하 뭐 2층, 3층 밑으로 내려갈 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후진으로 내려가야 네. 되니까 목 아프죠. 네. 이제 석고보드 보면은 방하보드나 방수보드가 있습니다. 하얀색 말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석고보드가 있어요. 그 석고보드는 무겁습니다. 제가 지게차가 서 있는 자리가 앞으로 약간 기운 자리예요. 이런 데서 그 방아 석고보드 같은 거 족발에 트고 한 번에 뜨게 되면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는 하나씩 하나씩 떠내려갑니다. 일반 석고보드는 상관없어요. 지금 족발에 떴죠. 간단하게 내려가죠. 족발에 떴다고. 그러나 이제 방수 석고보드나 방아 석고보드 같은 거 색깔 있는 석고보드는 많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재 싱크 내려가고 있어요. 장마철에 너무 일이 없어요.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진 않겠지만 맛있는 거 못 먹고 있어요 요즘에요. 이제 햇반에다가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죠. 비 많이 오는데 이제 비 피해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장마에 정말 막 죽으라 죽으라 하네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자, 그러나 힘들내십시다. 힘들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